오늘은 혼인잔치 신랑을 맞으러 가는 열처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 비유를 말씀하시죠. 신랑을 맞으러 간다. 결혼은 아주 중요한 대사죠. 예. 그래서 아마 그때는 들러리들, 청년들, 친구들이 중요했다 보고요. 또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풍습이 밤에 혼인잔치가 벌어졌다. 혼인잔치는 며칠이고 뭐 여행 가고 그런 게 아니고 오는 사람을 다 축하하고 기뻐하고 인생에 가장 귀하고 축복된 그런 잔치죠. 문제는 이 다섯 처녀는 미련했다. 다섯은 슬기가 있었다.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지혜 있는 자들은 기름을 준비하고 결혼식을 준비했다. 그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졸았습니다. 신랑이 좀 늦게 왔죠. 예. 신랑을 맞아라. 어두운 밤이나 각자 등불을 가야 되는데 준비 못한 사람들은 등불이 꺼져가고 기름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구할 데가 없고 빌리기도 어렵고 사러 갔다. 그래서 혼인잔치 문이 닫혔다. 그리고 13절이 결론이죠. 깨어있어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니라. 25장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쭉 24장 말씀했고 연결돼서 준비해야 된다. 주님을 기다린다. 주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천국은 계시록 19장처럼 왕의 왕 주의 주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 모든 성도는 신부처럼 단장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깨어있어라, 준비해라.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혼인잔치입니다. 천국입니다. 사명감이 없는 사람, 목표가 없는 사람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 보냅니다. 일이 중요한가, 제일이 중요한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간 겁니다. 자, 인생의 목표. 고대 세계 여자분들은 다 자기 몸을 의탁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겁니다. 결혼 안 하고 있다, 이건 상상하지를 못합니다. 다 가서 살아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이죠. 그게요.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축복은 주님이죠. 천국이죠. 주님 정말 좋은 분이죠. 모든 눈물에 가면 품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모든 눈물 닦아주시고. 결혼은요. 몸으로 타가는 거지요. 좋은 신랑 만나면 인생이 펴집니다. 그렇죠. 반대로 나쁜 사람 만나면 멍들기 시작합니다. 후회스럽죠. 이 시집 보낸 부모의 마음은 잘해줘라.
따뜻하게 대해주라, 사랑해줘라, 아껴줘라, 그렇게 요구를 하지요. 어디 가서 사람을 아껴주고 귀하게 여기고 보살펴주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 예수님 인생의 목표지요. 천국은 최고의 영광이죠. 주님보다 더 좋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엄청난 영광스러움을 안겨주지요. 결혼했단 말은 아주 뭐 측근 중에 측근이죠. 가족이 되는 거죠. 가족 정도가 아니죠. 아주 핵심적인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주님이 좋은 것을 다 주셔요. 사랑을 다 주시죠.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준비한다. 특별히 기름 준비. 늘 목적이 주님께 있고 우리 삶이 사명이 있고 주님 맞을 준비하고 신부 산장하고 육신의 단장보다는 믿음의 단장, 성품의 단장. 그렇죠? 뭔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다. 자, 빌리는 말이 나왔어요.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것저것 딴 것, 딴 데 집중하고 딴 짓거리 하느라고 시험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딱 시험지 받았어요. 빌려서 할 성격이 아니잖아요. 실력이란 게 빌려서 남의 것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후회스럽지요. 자기 본분, 자기 할 일을 충성되게 준비하지 않은 사람 언제나 뒤처지고 후회스럽고 이것저것 하느라고 정신없습니다. 성품을 빌릴 수 있습니까? 실력을 빌릴 수 있습니까? 믿음을 빌릴 수 있을 거예요. 성령 받는 걸 빌려서 될 일이 아니죠. 자, 주님 맞으러 갈 때 뭘 준비해야 될까요? 기름은 아무래도 성령의 은혜로 많이 비유하죠. 믿음 부족한 거 하루아침에 될 일 아니죠.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고 받은 사명이 분명하지 못해서 이것도 좀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정작 주님 만날 준비, 주님 앞에 가서 내놓을 것, 성품도 믿음도. 그렇죠? 빌릴 수 없다. 준비해야 된다. 깨어있어라. 언제 주님 와도 주님 만날 준비, 주님 닮는 준비. 오늘 지혜롭고 미련한 사람, 특히 젊은 시절 준비를 잘하는 사람은 당황하지 않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획도 세우고 실행도 하고
안 하는 게 있어야 한 것이 있어요. 다 할라 해서는 못 하죠. 자, 신랑을 맞이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주님을 준비했다. 맞을 준비했다. 기름을 준비했다. 깨어있는 사람, 준비한 사람이다. 자, 천국의 주인공은 그런 사람이다. 14절 이하 또 하나의 비유. 종들에게 자의 소유를 맡겼지요. 재능대로 5개 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와서 계산합니다. 결산이란 말 있죠. 결산해 보니까 다섯은 다섯을 남겼어. 21절 주인이 칭찬하지요. 잘했다. 착한 종. 충성된 종이다.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두 달란트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성격은 청직이지요. 맡겼다. 재능을 주셨고 선물을 주셨고 내게 주신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내게 주신 걸 어떻게 해야 되죠? 발전시켜야죠. 땅에 묻어두면 안 되죠. 건강도 주신 거지요. 개발하고 관리하고 선용하고. 시간은 더 중요하지요. 청소년 시절에 시간을 잘 관리한다, 선용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할 짓거리 한다. 큰 손해죠. 할 일을 안 한다. 그것도 미련한 겁니다. 건강관리 잘못해서 건강 망가졌어. 시간관리 잘못해가지고 허송세월하고 젊을 때 할 일이 많은데 준비할 것 많은데 빗나가버린 사람. 내게 주신 재능들, 내게 주신 것들, 달란트 하나님의 재능들 묻어두면 점점 없어지죠. 언제나 관리하고 선용하고 잘해야 되죠. 한 달란트 맡긴 사람은 두려워해요. 땅에다 묻어놔요. 소극적입니다. 언제나 인생은 불평하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기회를 놓쳐요. 그 사람은 잘 살기 힘들어요. 항상 회의적이니까. 비관적으로 보니까 두려워하지. 적극적인 사람에게 항상 기회를 놓치죠. 매사에 그러나면 엄청난 결과가 옵니다. 신앙은 인생의 두려움, 과거의 어떤 발목 잡히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걸 끝내야 됩니다. 왜? 이제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맡겨주셨으니,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언제나 긍정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적극적이어야 돼요. 핑계대고 게으르고 안 되죠. 악한 종아,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26절에 그러죠. 자, 내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주님 말씀 어떻게 되겠는가.
심지도 않지요. 무도만 놨지요. 관리도 안 하지요. 차라리 이자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도 못했다. 제미사진 28절입니다. 그건 뺏깁니다. 그리고 있는 자에게 더 주죠. 탄성경 보면 주님 귀는 다섯 개였고 다섯 개도 열 개나 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없는 자는 있는 것도 없어지는 거고 29절 있는 자는 더 풍족해지는 법이다. 이 하나님의 법이란 거예요. 참 안 맞죠. 다 골고루 해야지. 없는 사람은 자꾸 줘도 또 마찬가지야. 내게 주신 모든 것 청지기로 받고 시간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내 재능이든 선용해야 된다. 점점 불어나야 된다. 투자해야 되지. 자꾸 발전해 가야 돼. 그래서 안 쓰면 점점 퇴보되고 게으름은 있는 것도 희미해지고 관리 안 하면 점점 부족해지죠.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이든지 많든지 적든지 내가 거기서 충성되게 해야 된다. 적은 일 괜찮다. 자꾸 하면은 개발이 됩니다. 발전이 됩니다.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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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 사람의 비결은 뭡니까? 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독서를 꾸준히 합니다. 자꾸 개발이 되는 거예요. 묻어두면 점점 희미해지죠. 인생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충성되게 살기 원하지. 결과는 뭡니까? 너 이제 그만 쉬어라가 아닙니다. 오늘 23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겨줄 거다. 그 사람은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쓰임받을 수 있어요. 더 많은 것을 주셔요. 더 많이 쓰임받게 하셔요. 이게 중요하죠. 더 많은 것을 주셨다. 그래서 있는 자는 점점 더 많아지고 남을 도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게으른 자는 있는 것도 점점 없어지는 거죠. 30절 무익한 종. 반드시 사람은 쓸모가 있어야 돼. 쓸모없는 것, 무용지분. 그건 있어나만 하고, 아니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쫓김 받지요. 후회하지요. 인생, 후회한 인생 너무 많습니다. 어제 내가 이랬을까.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요. 지나보면 후회스럽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게을렀을까. 왜 부정적일까? 소극적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어먹어버려. 하나님이 맡겼던 걸 소홀히 해버린 거. 뭐 이제 정도 뭐 딴 거 했겠죠. 뭐. 관리를 잘한다. 충성스럽게 살아간다. 내가 맡은 일, 맡은 직분, 그거라도 잘해야 돼요.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고, 귀에 쓰임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이 귀하지요. 오늘 둘 다 왕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 주님 앞에 계산하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죠. 최고의 순간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깨어있으라. 준비해라. 인생은 그작저작 살아서 안 된다. 사람 따라 나 좋을 대로 살아도 안 된다. 주님 앞에 받은 거, 주님 주신 거, 적은 거지만 충성해라. 그러면 더 귀한 걸 맡겨주실 거다. 하루하루 충성되게 살아라.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더 귀한 것을 맡겨주실 것이다. 적으니까 안 하고 시시하니까 안 하고 대충 살고 뭐 큰 거나 잡으려고 그러고 큰 거 잡은 데다 관리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자녀들이 너무 중요하죠. 청소년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괜히 허황되고 내가 뭘 가졌나 막 뭐 그거 찾느라고 그저 오늘 내게 주신 시간 관리 잘하고 건강 관리 잘하고 내게 주어진 시간에 충성하고 자꾸 개발하면은 점점 길이 열리죠. 제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못할 일 큰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충성되게 내게 주신 것 귀하게 여기고요. 두려워하고 계산하고 궁리하지 말고 발전시켜 나가야지. 개발해 가야지. 계속 그러면 계속 발전합니다. 그 사람. 그리고 주님은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겁니다.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만 하고 있습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환경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비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원망하고 그것만 타단이라고 내가 할 일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할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점점 없어져 버릴 것이다.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